천년 고찰이 품고 있던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낡은 태극기와 오래된 신문 뭉치. 90년간 잊혔던 이름과 빛바랜 역사가 밝혀진다. 서울 서북쪽 삼각산 기슭에 위치한 진관사. 고려시대 창건대 조선의 중심 사찰 역할을 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재건되었지만 진관사 칠성각은 무사히 보존되었다. 불교에 흡수된 민간 신앙에 대해 알려주는 귀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노후된 칠성각의 보수를 위해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뜻밖의 물건이 발견된다. 낡은 천으로 된 보따리였다. 이 불달하고 기둥 사이에 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것을 여기 이제 그 일하시는 목수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 싼 게 뭐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와서 보니까 태극기 속에 그 6종 20점의 그 자료들이 거기 보관돼 있었습니다. 천 보따리인 줄 알았던 것은 낡은 태극기였고. 그 안에는 신문 뭉치가 들어있었다. 예사롭지 않았으나 어떤 유물인지 오리무중이었다. 이 자료가 발견이 되어서 진관사에 자주 오시는 문화재 전문가 문명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문 교수님이 오셔서 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거는 근대의 사료적 가치가 아주 귀중한 사료가 되는 그런 자료다. 진관사의 유물 정리 작업을 했던 문명대 교수가 밝힌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큰 방에다가 갖다 놓고 펼쳐서 봤더니 같이 나온 신문들이 자유신종보라든가 독립신문이라든가 이런 독립관계신문은 그때까지 알 수가 없었고 보지도 잘 못했던 그런 아주 귀한 자료였습니다. 낡은 태극기에 쌓인 신문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단재 신채호가 상해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인 신대한 창간호와 이름만 전해질 뿐 실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불교계 독립신문 자유신종보 등이었다. 진관사 태극기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여러 가지 있다. 그걸 펼쳐보니까 태극기가 다른 우리 지금 현재 태극기하고 조금 모양이 달랐고 태극기 속에 이렇게 불로 탄 흔적이 보였고요. 그게 너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태극기는 태극 문양과 사계의 위치에 따라 수십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진관사 태극기는 현재와는 다른 모양의 태극과 사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이 제정한 태극기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의정원에 걸려있던 태극 문양의 그 모양이 비슷하고 또 사악에 놓는 자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 누가 보든지 이거는 의정원 것을 보고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천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일장기 위에 태극과 괴를 덧그렸다는 것이다. 이 태극기는 만든 의도가 계획적입니다. 왜 계획적이냐면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 문양을 덧칠했거든요. 그래서 사계를 또 덧칠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태극기 글을 재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울분을 찾겠어요. 그래서 그 일본을 이 국기로 누리겠다. 누리고 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할 것이다. 그 의지를 담아서 그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태극기가 값지고 빛난 겁니다. 진관사 태극기의 흔적은 대웅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실되지 않고 남은 대웅전 계단의 태극 문양이 같은 모양인 것이다.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진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과연 왜 이 태극기가 여기에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게 학술적으로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불교 독립운동가들을 먼저 취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만해한용운 스님, 백용성 스님, 이종옥 스님 이런 여러분들 중에 백초월 스님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불교계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는 김광식 교수에게서 그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불교계 독립운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관사와 연결되거나 진관사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독립운동가는 백초월 스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제 백초월 스님이 한용운 스님하고 백용성 스님이 일본 경찰에 끌려간 다음에 전국의 불교의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한 그 스님이었다. 초월 스님은 불교계 항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독립운동가로 청년들을 교육해 만주 독립군으로 파견하고 군자금 마련을 담당했다. 1940년 체포되어 해방을 1년여 앞둔 1944년 6월 29일 옥사했다. 초월 스님이 1919년 12월하고 1920년 3월, 5월 서너 차례 이제 일본 경찰에 체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월 스님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기 직전에 독립운동의 어떤 실상이랄까 진관사에서 독립운동 내용이 그 폭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숨겼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고 달리 보면은 초월 스님이 이제 갑자기 일본 경찰에 끌려가니까 초월 스님을 모시던 이제 대중 스님들이 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하던 자료를 초월 스님을 대신해서 얼른 자료를 그 칠성각에다가 숨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독립운동과 관련된 실상을 후대에 알리려던 그의 노력은 진관사 태극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좀처럼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던 초월 스님의 업적이 인정되며 독립유공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분도 이제 나중에 밝혀지신 거잖아요. 독립투사셨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목숨 바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언젠가 누군가 자신의 태극기를 발견하기 바랐던 염원이 전해진 것일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하고 일제가 너무 이제 저희를 핍박할 때입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일본을 뭉개뜨리고 그 위에 태극을 올렸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가슴에 뭉클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큰 스님들의 그 독립운동했던 태극기를 잘 이해하면서 그 스님들의 사상을 본받으면서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잘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진관사 태극기. 그것은
열렬히 독립을 염원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뜨거운 유서다.